이건 너무 화사하고 예쁘잖아? 잘 보이려고 신경 썼다고 오해받을 수 있겠어. 이건 우아하게 예쁘고, 이건 순수해서 예쁘잖아. 이건 청순한 천사 같아. 아, 머리도 예쁘잖아. 늦겠다. 그냥 청구를 입어야겠네. 어? 천사. 일찍 오셨네요. 생각보다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암튼 오늘 저를 위해 시간 비워주셔서 감사해요. 뭘요? 강의실은 저쪽입니다. 가시죠. 뭐야? 이렇게 입은 거 보니 또 새롭네. 근데 이거 왠지 캠퍼스 데이트 같잖아. 설마 변호사님 이런 거 상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시 적용되는 거죠. 남자들이란 정말 못 말려.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기란 돈은 그 돈을 굳이 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기란 돈은 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럼 과연 돈을 빌려주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하실 건데, 민법 제746조 불법 원인 급여 책에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이 급여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뭐 대충? 예. 근데 변호사님 그 뭐 이렇게 앉아서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여기 칠판도 있고 좋은데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민법 제747조. 잠깐만요. 우리 어디 딴 데 가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다른 데는 칠판이 없습니다. 딴 데 가서 공부하셔더니 여긴 왜? 아, 뭐 꼭 공부를 그렇게 칠판에 판소하고 책 보고 달달 외고 뭐 그렇게 하라는 법 있나요? 마침 법률 영화 개봉했길래 우리 영화 보면서 공부해요. 네? 변호사님은 자동차 극장 와보셨어요? 저는 일반 극장은 좀 불편해서 주로 여기로 오는데. 자동차 극장은 처음입니다. 영화관 자체가 오랜만이기도 하고요. 얼마 만에 오시는 건데요? 2009년에 본 아바타가 마지막이었으니까. 헐! 아바타요? 네. 판도라 행성에서는 그 피부가 파란색인 원주민이 나오는 영화요. 아, 그럼 10년 만에 영화 본다는 얘긴데?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이런 쪽에 워낙 관심이 없어서요. 아바타도 여름이가 하도 보자고 해서 마지못해 본 겁니다. 응? 여름이요? 아, 대학 동기입니다. 아. 변호사님, 장 교수 부인 계좌 입금 내역서예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2천만 원 현금 입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 돈의 출처가 변호사님. 진짜 멋있다. 징그러워서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변호사 캐릭터가 정의를 구현하려 애쓰는 멋진 역할이긴 하네요. 그거 말고요. 저 옷말이에요. 로펌 비서가 저렇게 화려하게 입다니. 나도 예쁜 옷 많은데. 변호사님, 저도 다양한 컬러로 입고 다니게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누가 다양한 컬러 못 입겠습니까? 일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일하러 온 사람 옷차림이냐며. 그건 일하기 불편한 옷이라 그랬던 거고 컬러는 상관없습니다. 정말요? 그럼 핑크 입어도 돼요? 됩니다. 예스. 근데 영화 보면서 공부하자더니 이럴 거면 혼자 보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저랑 같이 봐야 하는지. 아, 그건 그냥 아, 영화보다 질문할 게 생기면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예를 들면 방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옷차림을 상사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법에 걸리나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취업 규칙에 따라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복장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건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네, 보세요. 이것도 나 혼자 봤으면 못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또요? 손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극장의 어둠을 이용해서 손잡으려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네, 오해 안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거 내가 여기에 팔을 기대고 싶잖아요. 근데 변호사님도 여기 기대고 싶어서 팔을 이렇게 먼저 기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극장에서 이럴 경우엔 대체 이거 누가 임자예요? 법이 세상 모든 것을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사위상규라는 내용이 있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상식에 맞게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변호사님은 정말 법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변호사니까요. 그러네. 변호사네.